거두 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허허 노른다 구여보십시다 여천지 공고는 이룰 동남이야 오릉공수 전 내려 아 미치겠다. 이 저기를 이 여자의 이 애기를 보니까 자꾸 지금 상기살이 갑자기 이 영가가 지금 들어오는데 아우 이렇게 눈물이 나. 사주 사케가 이게 자꾸 떨어지면은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이제 그걸 얘기라는 거거든. 근데 부모가 없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게 산통점이라고 그래. 이게 이거는 저기 뭐여 보경 신장들 장님이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봐도 봐봐 계속 일로 와서 봐봐 피디님. 아 미치겠다. 이게 금이 몇 개야? 자꾸 4개가 나오거든. 네 줄 있어요. 네 줄이지. 그러면 4개거든. 뭐여 뭐 초상이 난대든 아니면은 누가 돌아가셨다든 사주는 데가 들어온대든 그러거든. 그러는데 자꾸 이 상기살도 갖다 봐도 자꾸 4개가 나와. 그러면 얘는 부모가 없어. 자꾸 불쌍하다고 눈물이 할머니들이 불쌍하다고 얘를 집어 사주를 집어도 우리 나이 어린 애도 안 넣는데 불쌍하다고 눈물이 나오거든. 그러는데 왜여 얘는 부모의 공이 없다 이래. 부모의 공이 없고 근데 불쌍하다 그러거든. 불쌍한데 여지껏 힘들게 힘들게 부모가 없으면서도 힘들게 살아왔어. 살아오고 그래도 주변 사람의 의지로 살아왔는데 얘는 연예인이 돼야지 돼. 연예인이 돼야지 돼.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 너무 한이 많아서. 한이 많아서 연예인이 돼야지 되고 그러는데 아 가슴 아파. 어떻게 이런 가슴을 네가 마음에 문을 여지껏 이렇게 가슴에 한을 지고 살아왔냐 이래. 나이가 이제 20살인데 근데 얘 엄마가 연예인 아니야? 뭐 사고로 죽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든지 죽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자꾸 이상하게 엄마가 못했던 거를 하늘 이 딸이 풀기 위해서 우리 엄마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이래갖고 엄마가 하던 뒤를 이어서 갔다 한다 이렇게 나와. 이거는 얘기해줘야지 돼.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불쌍하고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르락 물고 이 길을 간다 그러거든. 근데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어린 자손을 주고 저긴 사람이 어디 있지? 남매야? 네, 한번 다뤘던 그 최한희 씨, 최진실 씨 아들, 그 최한희 씨의 동생. 그래, 내가 지금 남매라고 그러는데 네, 네. 최진실 씨 딸? 네. 그 저기 막 이 작은 애 딸? 네, 막내 딸. 아들도 걔 연예인 걔 뭐 노래인지 뭔지 안다 그랬잖아. 네. 그치? 어머 어떡하냐 진실 씨 딸이야.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자꾸 얘를 집어인데 할머니들이 웅크라고 불쌍하다 그러고 어떻게 여지껏 갖다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그러고 자꾸 4개만 떨어지고 2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는 거거든. 그건 돌아가셨어도 제명에 못 돌아가셨으니까 눈물을 흘리겠지 지금 사주를 보니까. 어느 갔다 이제 손님이 온다 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상이 실리면 그러잖아. 그거나 마찬가지로 조상이 실려서 그러는데 얘 불안간에 쓰고 제2세에 최진실 씨 그 2세로 나온다. 얘가 얘 엄마처럼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고 주위에서 얘가 이 길을 간다고 하면 밀어줄 사람들이 주위에서 밀어주고 끌어줄 사람들이 있어.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 23살만 돼봐.
얘야말로 엄마의 한을 풀겠다. 이 자식들을 두고 최진 씨가 갔을 적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우리는 잊고 살았던 자손인데 또 이렇게 점상에 앉아서 또 우리 최진 씨가 또 생각나게 하네. 내 엄마 업이요. 응. 뭐 얘 사주가 또 볼 것도 없어. 외롭고 다 쓸쓸한 사주였지만은 이제는 이 저기 남매들, 아까 남매라 그랬잖아. 이 남매들은 성공을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있어야지 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 어, 정확하게 알아. 진짜 많이 격려해주고 얘네들 많이 이끌어줘야지 되겠다. 타고난 선택이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이 엄마처럼 이런 길을 가지 않으려고 우리 딸내미가 얘가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커가면서 자꾸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엄마가 못 이룬 거를 얘가 이루고 싶어서 하거든. 꼭 이룰 수 있게끔 주위분들 도와주세요. 여러 감독님들. 진짜 이거 너무너무 불쌍한 우리 남매들입니다. 이 남매들. 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제 나도 도와주고 싶어. 이 성공해. 지 엄마 뒤 이어서 성공해. 응. 두고 봐봐. 응. 잘 될 수 있다는 거. 응. 여지껏 얘가 마음고생 많이 했고 아무리 할머니가 옆에 있다래도 솔직한 얘기로 응? 할머니는 할머니일 뿐이야. 얘네들이 진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 할머니도 가슴 아프겠지만은 응? 최진실 어머니 말이야. 가슴 아프겠지만은 얘네들은 진짜 부모를 갖다 잃고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어. 그래도 꿋꿋하게 그동안에 힘들고 남한테 내색 안 하고 여지껏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어쨌든 뭐 최진실 씨는 이름 하나 남기고 갔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이름을 또 날리는 이 남매들이 아니나 이렇게 보거든. 이건 어쨌든 간에 이 남매들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학만 씨니 우리 최진실 씨 편히 갔다 잠드시고 이 자손들 잘 돼서 커가는 거 봐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아유 못하겠다 눈물 났어.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